자, 이수근 채널의 이수근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스케줄이 비어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이수근 채널을 촬영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온 곳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DS 빌리아드. 이 클럽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나 수준이 대한민국 최고의 클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의 단골집 있죠. 맛집이 있다면 저의 단골 맛집이나 비슷한 DS 빌리아드 클럽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한번 편안하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오, 계단이 상당히 높네요. 예. 업! 항상 그 높은 계단 올 때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전사고를 그냥 방심하고 걸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저의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단에 쓰러졌는데도 백팩, 당구 이게 또 지켜줬어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비켜요, 볼. 자,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다니엘 산체스가 모델이거든요. 예, 이거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당구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안전모를 쓰고 당구 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아까 계단에서 넘어진 거 맞죠? 항상 안전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곳 DS에는 또 밑으로 내려가면 전문 용품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DS 프로샵에 제가 왔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큐대 막 꽂아놨다고 그냥 막 대충 막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철저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궁금하시는 제 단골 클럽이죠. 우리 길동의 DS의 우리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SBS 스포츠에서 해설하고 있는 당구 해설하고 있는 김용철입니다. 그 여기가 이제 그 우리 DS의 용품 샵인 거죠? 그렇죠. 개인 용품만 판매하는 샵인데요. 예. 매니아급들이나 선수분들이 필요한 용품들을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당구를 스포츠로 생각하면서 거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동호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자기의 용품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기량 향상이나 또 당구에 대한 애착이 남다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 이쪽으로 오시, 이제 감독님 일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면 가격대가 이제 와.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저가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가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수근 채널이 계속 횟수를 거듭할수록 시청자 수도 많아지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그 혹시 그 팀들이 이기면요 상품을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 네. 우리 동호인 분들 오셔서 저희 유남석 이수근 조를 이기면 우리 DS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휴대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기면요 그러면 한번 이기면 거의 200만 원 돈을 그러면은 올라가서 직접 동호인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또 와. 당구를 또 즐기고 계시는지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녕하세요. 지금 오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클럽 안에서 공소리만 나고 있죠. 기침 소리, 공소리. 이제 저 조용하게 스포츠 매너 게임이죠. 골프를 칠 때 티샷을 섰는데 누가 얘기 안 하듯이 이제 당구도 생활 스포츠가 돼서 이게 거의 뭐 클럽 분위기 보면 카페처럼 조용하고 뭐 다양한 음료부터 무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수근 채널에서 아까도 보셨죠. 잠시 후 국내에서 정말 유명한 선수 두 분과 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영화배우 한 분을 제가 모셔서 이곳에서 2대2 스카치 경기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채널 예라이 시작한다.